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집회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의료선교대회가 오는 10월 제14차 대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학술원이 제47회 원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35년째 이어온 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집회가 내 마음의 합한자를 주제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기도에 경이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특별새벽집회 첫날은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2만 5천여 명의 애끓는 기도 소리와 저마다의 갈급함이 어슴푸레한 새벽 하늘을 깨웠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예수를 언급하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기도 없는 승리는 불가능하기에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에 잠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인간의 힘은 어떤 힘도 힘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요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개척과 경제적 곤란, 암흑 속에서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기도. 김사만 목사의 눈물로 이어진 35년간의 새벽 집회는 명성교회 성장의 동력이 됐습니다. 한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에 장로교회로서는 제일 큰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통일의 물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민족의 위기 극복을 영적 회복을 끌어 길을 찾게 하옵소서. 닷새간의 새벽 집회에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은 새벽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각자의 삶에서 체험했습니다. 주제가 이제 주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사모했던 그런 말씀이었고, 우리 목사님 개척 얘기부터 지금까지 이 놀라운 발전하는 모습이 아, 이 새벽 기도였구나. 더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오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저희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더욱더 기도를 내실 있게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미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는 생각 없이 급히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근심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답일 것입니다. 구TV 뉴스 송승은입니다. 제14차 의료선교대회가 다음 달 8일부터 개최됩니다. 올해 대회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 교회 연합 등의 목표를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제14차 의료선교대회는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주제로 다음 달 8일부터 경기도 분당 만나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주최로 2년마다 열려온 의료선교대회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 기쁨의 순종과 교회 연합,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선교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의료선교를 통해서 이 땅의 선교가 다시 불을 붙여서 그 불꽃이 전 세계를 정말 타올리는 그런 불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근원적 부르심에 대한 주제를 통해 기독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정말로 의료선교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그것을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또 의료선교를 추구하는 모든 기독의료인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핵심 목표입니다. 3일간 열리는 대회에서는 예배와 집회를 비롯해 세계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선교사들을 통해 듣는 선교 현장 스토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 인터서브 총재인 의료선교 전문가 폴 벤더 사무엘 박사가 주 강사로 초청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만나교회를 비롯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합니다. 또한 조별 모임을 통해
학생과 의료인, 선교사들이 서로의 사역에 대해 나누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많이 경험 있고 이미 사회에 진출한 선배 의료인들이 후배 기독 의료인들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와서 선배 기독 의료인들이 지향하고 꿈꿨던 삶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그런 선교대회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25개국 약 70명의 의료 선교사들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정은입니다. 기독교 학술원의 원례 발표회가 한국교회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은사의 참 목적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목회, 사회적 의미를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이 개최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전 칼빈신대 원장 오성종 박사는 은사는 신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어졌다며 성령의 은사는 곧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방언하고 통역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됐을 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발표한 전 총신대 총장 정유룡 박사는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등 특별한 것도 있지만 봉사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등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며 교회 직분에 충성하는 것도 주께서 주신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은사의 표현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직분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직분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직분의 원래 목적은 섬기는 데 있습니다. 발제자들은 은사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라며 주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와 일반적인 은사에 감사하며 묵묵히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광복절 67주년 해방 70년 기념 감사예배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예배 의미와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최성규 목사는 대한민국은 3.1 독립운동 정신이 바탕이 돼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 힘으로 1945년 해방과 1948년 건국을 이룰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특히 3.1운동도 기독교계가 주도했던 만큼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미로 8월 1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광장에서 열린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와 중복된 행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평화통일기도회는 평화통일을 위한 것이었고 한기총 예배는 해방과 건국을 감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형식과 목적이 달랐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금까지 해방에 기여한 자들에 대한 시상을 만났지만 건국에는 무관심했음을 강조하며 건국 공로상을 제정해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첫 시상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평화의 종 건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민족교류협회 김성호 총재는 평화의 종 건립 등 모든 사역의 목표는 남북 평화라며 최근 있었던 남북 화해의 모습을 통해 민간교류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진 조직위원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180여 평 대지에 평화의 종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담아 우리 고유의 종인 범종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는 오는 10월 9일 2015 서울평양국제평화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화대회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이 지난 4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온 생명생협은 창립선언문에서 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충실하게 살림의 미래를 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협은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사들인 뒤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조합입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젊은 크리스천들을 발굴해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1회 IBA 글로벌 청년 창업 경진대회가 개최됩니다. 사업계획 동영상을 제출한 지원자 중 10팀을 선발해 10월 24일 10팀 중 5팀을 선발, 11월 28일에는 최우수상 한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국 기독교학교 이사장, 교장, 교목 세미나가 오는 11일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현재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종교교육자들이 연대함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드림보트가 오는 10월 10일 대관령 하늘목장에서 대관령에서 장애인 부모와 함께하는 대장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희망 프로젝트에는 축구선수 출신의 가수 구자명, 시각장애인 가수 김지호, 지적장애인 밴드 엔젤킷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재능기부로 참가해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